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또 바이솔 네 올려봅니다. 오늘도 신상 들어온 것도 있고 새로 들어온 다육이들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얘는 네드 비트고요. 네, 저희 집 바이솔이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네, 얘는 실버 카네올 저희가 파는 거. 다음에 쟤는 홍화? 카메라가 잘 안 잡히네요. 네, 얘는 홍화 플라밍고 엄청 오래된 작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솔방울들. 네, 하우스 안에서 있어놔서 물은 안 들고 네 금색으로 변하네요. 금색 솔방울들 이렇게. 얘는 핀핀. 작년에 심었던 건데 엄청 이쁘죠? 핀핀. 그 다음에 얘는 장미 핀핀인데요. 이 연화바이솔은 제주 연화바이솔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 작품들은 많이 팔려나가서 좀 소복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얘는 선셋. 쟤는 블랙탑. 블랙탑. 네, 제가 전에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얘도 제가 유튜브에 안에 오색 기린초하고 얘는 장미 핀핀이에요. 네, 이쁘죠? 멋지죠? 네, 오색 기린초 앞에 네, 줄렁줄렁 내리라는 거 다 잘랐고. 이렇게 해서 네, 저희 집 작품들 쪼쪼게 더 있는데 다 못 보여드리고 오늘은 새로 들어온 신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마감됐던 애들도 다시 들어온 애들도 있고요. 자, 부엉이 바이솔입니다. 아니, 부엉이 바이솔 아니야. 문어 바이솔입니다. 1번. 번호로 주문해 주셔도 됩니다. 1번, 2번, 이렇게. 네, 종이컵하고 사이즈를 재게요. 얘는 엄청 크죠? 예, 포트가 문어바이솔이에요. 얘는 문어바이솔은 한 개에 6, 7천원 하는데 얘가 엄청 개수가 많죠. 문어바이솔. 네, 이렇게 완전히 묵은둥이들이에요. 문어바이솔이. 네, 띄어서 본시 가시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도 좀 있죠. 문어바이솔 하나에 6, 7천원인데 이 정도면 16,000원입니다. 엄청 싸죠. 네, 오늘 새로 들어온 신상 문어바이솔입니다. 전에 제가 판 적이 있어요. 이거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네, 문어바이솔 16,000원씩입니다. 1번입니다. 다음 2번. 2번은 네, 종이컵 사이즈네요. 네, 2번은 미니 기린초 3,000원씩입니다. 미니 일반 기린초는 많은데 미니 기린초는 좀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전에도 제가 많이 이거를 갔다가 팔았는데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미니 기린초인데 얘는 갔다가 물 주면 많이 번져요. 그리고 여러 개 합식을 해야 엄청 이뻐요. 한 개 정도 키우면 그리 이쁘지는 않죠. 네, 이제 가을 되면 여름 끝자락에 꽃도 피고 이쁩니다. 아주 미니 기린초. 네, 3,000원입니다. 2번입니다. 자, 3번은 핀핀입니다. 핀핀. 엄청 묵은둥이에요. 핀핀 색깔 보시면 알 겁니다. 네, 큰 애들은 이렇게 크고 작은 애들은 이렇게 작고. 네, 이렇게 핀핀 묵은둥이. 이렇게 여기는 또 자구가 엄청 많습니다. 네, 얘는 핀핀도 있고 내 생각에 보니까 이렇게 작은 애들은 장미 핀핀. 네, 장미 핀핀 같아요. 네, 핀핀 3,000원씩입니다. 종이컵보다 살짝 큰 분입니다. 네, 핀핀 한 포트에 3,000원. 다음에 얘는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는 5,000원씩입니다. 전에 6,000원이었는데 얘는 자구가 완전 묵은둥이라 엄청 많아요. 갔다가 띄어서 원래 유토피아가 하나에 한두에 3,000원씩입니다. 아니, 얘는 5,000원이 엄청 싼 거예요. 갔다가 네, 분리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묵은둥이라. 네, 자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토피아 6,000원에서 5,000원에 팝니다. 4번 유토피아 5,000원. 다음 부엉이 4,000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 5번 부엉이. 부엉이도 물이 들면 엄청 이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네, 물이 많이 빠져서 자구 많은 거 그냥 파란 거 갖다가 어차피 겨울 나면 이뻐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여름에는 다 저기 빨갛게 물든 애들도 물 많이 맞고 비 많이 받고 이러면 다 파래진답니다. 네. 5번 부엉이 4,000원입니다. 다음 6번 누주 전에 없어서 마감돼서 못 팔았는데 다시 입고가 됐습니다. 누주 바이설은 물이 드면 환상적이에요. 저는 처음에 바이솔 키울 때 누주 바이솔에 푹 빠졌어요. 이게 반해가지고 제가 바이솔을 키우게 됐거든요. 저는 다육이 매장 하기 전에는 저도 바이솔이 먼저 키웠었어요. 몇년 동안. 그래서 저희 집에 작품들이 10년 넘은 것들도 있어요. 네. 누주 바이솔은 묵은둥이가 저희 집에 있는 묵은둥이에요. 네. 누주 바이솔. 네. 이렇게 물이 들어요. 지금 물 빠진 거예요. 근데 물이 들면 정말 이뻐요. 누주 바이설은. 네. 누주 바이설은 전에 저희가 만 원씩 받았는데 이번에 2,000원 내렸어요. 8,000원에 팝니다. 8,000원. 누주 바이설 8,000원. 네. 자, 그다음에 하벨의 보이 바이설도 만 원인데 8번입니다. 하벨의 보이 바이설 8번. 네. 얘도 만 원이었는데 8,000원에 내렸어요. 얘도 네. 이렇게. 네, 큰 포트입니다. 작은 포트가 아니에요.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색깔도 아주 겨울 지나고 나면 환상적이에요. 하벨의 보이 바이솔도. 네, 지금도 이렇게 안에 보면 이쁘죠? 네. 자, 8번 하벨의 보이 바이솔 8,000원. 오늘은 종류가 많아서 좀 빨리 나갑니다. 자, 썬버스트가 새로 들어왔어요. 썬버스트도 전에는 물든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물이 좀 많이 빠져서 농장에 이제 새로 가져와서 네 밥은 많아요. 네 밥은 많아. 썬버스트. 네. 자, 3,000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네, 물이 들어가네요. 물이 들어가. 네, 이렇게. 자, 네드뷰티는 6,000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지금 자구가 한두 개씩 달려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네드뷰티가 묵은둥이가 되면 이렇게 물이 듭니다. 자, 우리 그 작년에 심어놨던 네드뷰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소라를 심어서 작품으로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네드뷰티가 이렇게 물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요. 엄청 이쁘거든요. 네, 물들면 네드뷰티가 엄청 멋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천천히 할게요. 자, 10번 네드뷰티 6,000원입니다. 자, 플라밍고 3,000원. 플라밍고도 엄청 이뻐요. 자, 플라밍고는 홍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같은 이름이에요. 얘도 네, 종이컵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 플라밍고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작품 중에 하나 있어요. 오랜 묵은둥이 되면 정말 바이솔들은 이쁩니다. 다음 적바이솔. 네. 12번 적바이솔 2,000원입니다. 네. 요즘은 바이솔에 농장이 없어가고 요즘 정원 꾸미기에 바이솔이 최적입니다. 최적. 그래서 사람들이 바이솔이 없어가지고 네, 난리 났어요. 요즘. 네. 적바이솔 12번 2,000원입니다. 다음 버질 바이솔입니다. 3,000원입니다. 버질 바이솔은 몇개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버질은 3,000원. 그 다음에 선셋 3,000원. 버질은 13번, 선셋은 14번입니다. 자구들이 선셋도 있어요. 많이. 네, 이렇게 선셋 3,000원. 그 다음에 브론즈 바이솔입니다. 네, 브론즈 바이솔은 얘들은 좀 컸고요. 네, 큰 애고 뒤에 전에 내가 갖다 팔았던 브론즈 바이솔은 따글따글하게 굳혀진 아이입니다. 얘들은 이제 들어온 아이입니다. 브론즈는 3,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네. 브론즈도 아주 크게 키우면 아주 예쁩니다. 다음 오던스턴입니다. 오던스턴 제가 5,000원씩에 팔았는데 오늘 4,000원에 내렸어요. 네, 오던스턴 16번 4,000원씩에 판매합니다. 자, 펜슬. 펜슬도 묵은둥이 되면 엄청 이쁘게 물이 듭니다. 네, 펜슬 4,000원입니다.
다음 얘는 마모레이툼. 네, 새로 수입 들어온 거 이 앞전에 팔고 제가 영상이 안 올려고 남았던 것이 두 개 있어요. 얘는 12,000원씩입니다. 12,000원씩 두 개 남았어요. 얘는 마모레이툼. 네, 번호가 없어요. 마모레이툼. 네, 12,000원. 다음 얘는 어파인입니다. 어파인 2,000원입니다. 18번 어파인 2,000원. 그 다음에 19번 청바이소 2,000원. 하나, 둘, 셋, 넷, 청바이소는 다섯 개 남았습니다. 19번 2,000원. 다음 누비포트. 네, 누비포트는 보이는 게 전부 다예요. 없어요. 이제 마감됩니다. 누비포트도 엄청나게 이쁘게 물이 듭니다. 네, 이렇게. 네. 자, 20번 누비포트 4,000원입니다. 다음 21번 빅레드입니다. 빅레드 4,000원씩입니다. 자, 빅레드 4,000원. 자, 이 앞에는 초이스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근데 새로 들어왔는데, 전에는 작년까지는 초이스가 자구를 많이 안 달았대요. 근데 이렇게 자구를 단 거는 올해 처음이래요. 농장에서. 네. 그래서 자구가 두세 개 다 달려 있어요. 이렇게 초이스가 조금 물만 두면은 엄청 이쁘게 잘 큰대요. 그러니까 가져가셔서 너무 적당하지 마시고, 제가 재고가 없어서 초이스도 많이 찾는데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많이 못 가져오고 많이는 없어요. 저희도. 그러니까 초이스는 네, 가져가셔서 키우시면 됩니다. 금방 큰대요. 네, 22번 초이스 5,000원씩입니다. 초이스가 봄 되면 제일 예쁠 것 같아요. 이쁘기는 예뻐요. 누즈 다음에. 다음에 ODT 100회. 네, 엄청 얼굴이 커요. 네, 4,000원씩입니다. 23번 ODT 4,000원. 네, 얼굴이 크고 자구도 많고 100회 ODT 얘도 어렵게 구했습니다. 네, 23번 ODT 4,000원입니다. 다음 아이핀 바이솔은 24번 아이핀 바이솔입니다. 24번 아이핀 바이솔 5,000원입니다. 다음 25번 호랑이 바이솔을 또 다른 걸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름은 모르고 하여튼 호랑이 바이솔입니다. 네. 자, 25번 호랑이. 다음 26번 나이아가라는 4개 남았어요. 이제 나이아가라 4개. 26번 나이아가라 6,000원입니다. 다음 27번 일리암 2,000원입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일리암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좀 귀합니다. 일리암 2,000원. 그 다음에 28번 데니 2,000원. 데니도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데니. 네. 28번 데니 2,000원. 그 다음에 왕거미 바이솔 3,000원. 네, 자구도 많아요. 이렇게. 네, 자구 많은 것부터 골라서 제가 보내드립니다. 자, 왕거미 바이솔 29번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블랙탑입니다. 사이즈가 커요. 네, 이렇게. 네, 크지요? 네. 네, 엄청 큽니다. 네, 블랙탑은 5,000원씩입니다. 자구도 많이 나오고, 지금. 네, 많이 달렸고. 네, 이렇게 블랙탑. 자, 30번 블랙탑 5,000원입니다. 자, 31번 캥거루 2,000원씩입니다. 캥거루도 묵은둥이 되면 엄청 이쁘죠? 얘네들은 묵은둥입니다. 캥거루 이쁘죠? 캥거루가 묵으면 엄청 이뻐요. 네, 얘 하나만 묵은둥이네. 네, 캥거루 31번 캥거루 2,000원입니다. 다음 영어는 번호가 없어요. 코코입니다. 코코는 5,000원씩입니다. 코코 5,000원. 네, 코코 3개 남았어요. 5,000원.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영신다유 바이솔 주문 주시고, 네, 번호로 주문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